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15장 살펴보겠습니다. 15장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이 찬양의 선두는 모세 그리고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예전에는 미리암이 찬양을 인도했다라고 봐서 미리암의 찬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연구를 해보니까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이 같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모세의 찬양은 모세의 찬양, 그리고 미리암의 찬양은 미리암의 찬양, 이렇게 나눠서 표기를 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왜 찬양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두려움에서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찬양을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17절인데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는 무언가 거룩한 처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좀 난제입니다. 왜 난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13절부터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데려가려고 하신다. 이 처소가 어딜까요? 가나안 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라고 이해를 못했죠, 이때는. 그러면 시내 광야에서 성막과 십계명 받을 때일까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측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처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 하늘의 우편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게 모호한 상태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해밀턴이라는 신학자는, 빅터 해밀턴이라는 신학자는 이 모호함이 하나님의 의도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자기가 하는 찬양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누가 찬양을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찬양을 하게 하시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면서 찬양할 때 자기들이 모르는 축복을 성령님이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때열 가지를 알아서 열 개만 찬양하면 좋겠다라고 열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면 열 개가 아니라 20개, 30개 내가 모르는 것도 내 입에서 찬양으로 나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 우리의 찬양은 어떠한가? 찬양은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축복을 시인하면서 보게 되는 선취라고 하죠. 먼저 취하는 선취의 현상이 모세의 찬양에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 찬양을 해요.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고, 성경에 나올 때 아론의 누이라고 나옵니다.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모세, 미리암, 아론 형제죠. 근데 이제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니까 미리암을 약간 그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에 대해서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미리암의 찬양을 하면서 20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나옵니다. 이 선지자라는 표현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표현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고요.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불린 건 여기가 최초이고, 성경적으로 볼 때도 선지자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한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찬양은요, 미리암 또한 본인이 선지자로 불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 뭔가 받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받는 게더 많다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 올려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더 많더라고요.
여자인데, 그 시대의 여자인데 미리암이 선지자가 되고요. 모세와 같이 찬양한 사람들은 거룩한 처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 삶의 찬양이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15장에 반전으로 나옵니다. 네, 반전, 대반전이 나와요. 무슨 대반전입니까? 방금 찬양했어요. 근데 그 입술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마라 사건이 나와요. 마라 사건. 이동한 지 사흘 됐어요.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6절에, 여긴 22절이고 26절에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물을 주십니다. 방금 찬양했는데 3일 물 못 마셔가지고, 그럼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물 못 마시면 불평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 나오기, 물 달라고 하기 전에 주셨으면 어떻게, 어땠을까요? 가능하죠. 저도 그 생각해요. 그런데 이 생각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꼭 불평이어야 했나요? 꼭 그렇게 했었어야 했나? 해바라기란 영화에서 너는 꼭 그렇게 다 가져갔었어야 했나?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꼭 하나님께 대화하는 방식이 불평이었었어야 했나? 하나님께 진솔한 간구였으면 안 됐나?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똑같은 목적을 가져도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감사의 간구가 있고 불평이 있고, 결과는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가는 겁니다. 생각하기, 우리는 불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를 하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구했으면 안 들어주셨을까요? 전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드디어 나에게 기도하는 백성이구나. 근데 불평이어서 문제인 거예요. 꼭 불평이었었어야 했나. 저도 이 본문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 삶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객교회 성도 여러분, 간구인가 불평인가, 우리의 찬양은 얼마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한 번쯤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